안녕하세요. 바둑 입문종합 두집 없애기 네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.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. 백을 잡으려면 흙은 어느 곳에 둬야 할까요? 자, 백일로 둔 장면에서 흙이 둘수 있는 장면은 어딜까요? 이곳입니다. 이곳에 먹여치면 이 백을 전부 잡을 수 있겠네요. 그죠?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지금 어디가 정답이 될까요? 이곳은 옥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이곳이 옥집이 되면 되겠죠. 그래서 이곳을 먹여치면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. 지금 어딜까요? 먹여치는 곳이 보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 옥집을 만들어 버리면, 이곳만 옥집을 만들어 버리면 이 백은 잡을 수 있겠네요. 네, 지금도 보이시죠? 네, 그렇죠. 바로 이곳입니다. 이곳에 먹여쳐서 옥집만 만들면 이 백을 전부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어딜까요? 바로 단수를 쳐버리면 됩니다. 이곳에 1번에 단수를 치면 100 이을 수가 없죠. 이으면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네요. 1번이 정답이 됩니다. 지금은요. 흙이 이렇게 살려오는 순간 이곳이 뭡니까? 이곳이 바로 옥집이 된다는 거죠. 그죠? 예, 바로 그래서 이렇게 살려오면 되겠습니다. 살려면 100은 한 집밖에 없으니 잡은 거죠.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어딥니까? 이 돌을 이어오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이 돌을 살려면 되겠습니다.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요. 이렇게 살려왔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잖아요. 예, 그러면 두지 않으면 됩니다. 두지 않고 뭐 다른 곳을 가도 됩니다. 왜냐하면 이곳을 백이 잡아도 잊고 나면 뭡니까? 옥집입니다. 그러나 가끔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바둑을 처음 배울 때 모르고 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렇게 이어버리면 곤란하겠습니다. 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모르고 이어버리면 이제 돌이 세 개입니다. 세 개는 이렇게 잡고 나면요. 아무리 이곳을 먹여치더라도 잡고 나면 한 집이 납니다. 돌이 3개 잡힌 상황에서는 한 집이 나요.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다음 치더라도 잊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흙은 이곳에 이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1번으로 하면 정답이 되겠죠. 네, 지금 모양 어떻습니까? 이 모양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. 단수를 치면 잡은 게 맞습니다. 그죠? 뭐 잊더라도 이거는 안 되죠. 이렇게 하더라도 잡으면 그만인데. 이런 모양에서 모르고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면 이것은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쳤어. 이 모양은 잘못하면 패로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. 패가 돼서 살아가면 곤란하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이런 모양은 반드시 이곳을 단수 쳐야 되지 이곳을 단수 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정답이 됩니다. 지금도 그냥 단수 치면 되죠? 단수 치면 이 돌을 잡을 수 있겠네요. 자, 지금 어느 곳에 옥집을 만들면 됩니까? 네, 그렇죠. 바로 이곳은 옥집이 되어 있고, 바로 이곳만 옥집을 만들면 되겠네요. 이곳을 먹여치면 정답이 되겠네요. 지금도 이곳에 단수 치면 되죠. 단수 치는 순간 한 집밖에 없습니다. 자, 지금 어떻게 됩니까? 자, 이곳은 돌이 세 개죠. 세 개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? 한 집이 나 있는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할수 없고요. 바로 이곳을 밀고 들어가서 이곳만 집이 나지 않게 하면 잡을 수 있겠네요. 지금도 보이시죠? 어딥니까? 네, 바로 먹여치면 되는 곳입니다. 그죠? 네, 먹여치는 순간 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. 지금은 이곳만 집을 없애면 되겠네요. 바로 이곳에 집을 없애면 지붕이 되어 있으니 잡혔죠? 지금도 보이시죠? 네, 바로 먹여치는 곳. 이 문제 먹여치면 이렇게 백을 다 잡을 수 있겠네요. 지금도 어딥니까? 바로 이곳에 여기를 놓두면 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정답은 어딥니까? 네, 바로 이곳이죠. 이곳만 하면 두집 없애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보이시죠? 바로 이곳이죠. 이곳에 딱 백이 뜨면 사니까 이곳에 치중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. 지금은 이곳을 옥집을 만들어야 되죠. 그럼 이 돌만 살려오면 되겠습니다. 그죠? 이 돌만 살려오면 옥집이 되었으니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. 자, 지금 어떻게 합니까?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. 밀고 들어가면 백이 막더라도 옥집이죠. 그래서 밀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바둑 입문종합 두집 없애기 네 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둑은 사랑입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